네, 이어서 4장의 4, 공개 공지 등 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4의 3의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했죠. 조경 부분 중요하다고 했고, 공개 공지는 조경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멈추고 잠시 요 부분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책몇 쪽일까요? 공개 공지에 대한 부분. 네, 책 194쪽. 자, 멈추고 누가 읽어봅시다. 자, 읽었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그럼 우리 알아야 되겠죠? 뭐가 나오겠다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 용도 나오겠고, 규모 나올 거예요. 건축물은 일반이, 여기서 일반이라는 거는 건축물 주인, 뭐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 외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령 나오겠네요. 아, 그럼 이제 눈치채야 돼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겠다.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책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요 밑에 대통령은 저희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요게 나와 있네요. 띄어쓰기가 조금 줄바꿈이 안돼 있는데 책 보고 봅시다. 1.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각호가 책에는 명확하게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붙여져 버렸네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지역 공고하는 지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는,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시 넘어가고, 뒤에, 요 앞에, 요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용도, 어떤 규모, 어느 지역, 자, 그거까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 정리하겠지만 앞에 요거죠,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요두 개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공개 공지 등이라고 한다는 거죠. 설치해야 한다. 뭐 추가로 이번에 바뀐 게 이제 파란색 글자로 보이는 건데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 봐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용도에 대한 책하고 같이 봅시다. 정리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기타 인정하는 지역.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시 제가 좀 표현을 달리해 볼게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 준 주거, 상업 지역, 준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지정 공부하는 지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용도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규모, 이게 나와야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가고 있죠. 대통령령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자, 봅시다. 색을 좀 바꿔볼게요. 그냥 펜으로 합시다. 일단은 용도 나왔잖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요게 중요한 거 요거는 단서지만 봅시다. 여객용. 업무 숙박 시설로 뭐 용도 나왔고 면적의 바닥 면적 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뭘 해야 된다? 요런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 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만 한다. 요런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그 밖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요건 사실은 시험보다는 실무에서는 조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시험에서는
조례를 다할수 없으니까 원법 내용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법조항을 쭉 보시죠. 다음에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공개공지의 면적은 얼마?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10%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뭐라고 해서 실무에서는 조례가 중요해요. 조례에서 정해요. 그런데 원법에서는, 시험에서는 원법 이야기만 나오니까 100분의 10 정도를 기준으로 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예외.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개정이 된 건데요. 공개공지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자 조경시설 등 이것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을 그냥 쭉 봅시다. 이거는 의자나 조경시설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면적에 대한 이야기고, 요 앞에는 해당 용도와 해당 용도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고, 4번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를 했을 때 나는 상을 국가는 어떻게, 인센티브라 그러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다. 우리 잠깐 공개공지가 뭘까 생각해 봅시다. 큰 도로 옆에 좀큰 건물 앞에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뭐 코로나이잖아요. 커피 들고 나와서 앉아서 옹기종기 이야기하면서 마실 수 있는 장소가 갑자기 도로 옆에 휑하게 있었던 건물 떠오르나요? 그런 건물들이 공개공지예요. 법에서 자, 해야만 한다잖아요. 어떠어떤 건물은 해야만 한다. 근데 앞에 보면 상업시설 뭐 이런데요. 뭐 주거시설 이런 데보다 상업시설이나 다시 볼까요? 아, 주거시설도 있네. 그런데 여기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시설, 상업시설, 중공업 등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규모가 있어요. 작은 규모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비교적 큰 건물에는 일반에게 넓은 공지를 제공하라. 대신 나는 너네에게 포상, 인센티브를 줄 건데, 지금 제가 4번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냐? 용적률을 1.2배, 120%까지 줄게. 원래 너네 땅에서 용적률이 1000%였으면 이거를 1200%로 상향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니면 높이 제한을, 높이 기준을 1.2배까지 이하니까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이 건물의 높이는 20m까지 지어야 돼. 그런데 요거에 1.2니까 24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이것도 조례로 정한 바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에서는 항상 조례. 넘어갑시다. 자, 정리 다시 할게요. 주거지역 중에 주거 전용지역 안 돼요. 안 되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 중공업 또는 높은 사람이 지정하는 지역이고 용도 및 규모는 거기에 우리 집 주택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뭐가 있을까? 우리 박물관 이런 데 종교시설은 교회 큰데 판매시설은 뭐예요? 백화점, 운수시설, 터미널, 업무시설, 무슨 회사 본사, 숙박시설, 호텔 이런 것 중에 5,000제곱미터 이상인 아주 큰 건물 앞에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큰 광장 같은 게 있다. 면적의 기준은 10분의 1, 10%, 10퍼 100,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똑같은 말이죠. 로 하고, 이런 것들은 조경 면적에, 요거는 봐야 돼요. 매장문화고 이거는 우리 잘 모르는 건데, 조경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게 공개공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뒤에 설치시설은 기능자나 조경시설, 근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는 포상, 인센티브, 완화는 뭐냐, 높이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냥 땅을 일부 줬으니까. 용적률, 아까 설명했죠. 용적률 1000%까지 되는데, 요거를 1200%까지 해준다.
높이 20m까지밖에 못 짓는 거를 1.2배에서 24m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우리가 원법에서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패스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대상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공개공지 냈고, 나 인센티브 받고 싶어요. 라는 거는 신청해서 할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용은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에 있는 부분하고 좀 확인이 필요하네요. 원법에는 이번에 또 법이 개정이 돼서 페이지 196쪽에 보면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해서 공개공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할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책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이게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의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네, 요거 그냥 법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잠시 멈추고. 네. 자, 요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 얘 일단 빼고. 에 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다음 같고 예외 이렇게 봅시다. 요때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의 도로에 접 도로 2m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것을 2m 도로 폭이 2m인 경우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도로는 뭐라고 그랬죠?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메타? 4m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라고 해서 도로, 이게 도로면은요.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이 말은 건축물의 대지가 만약에 요 옆에 쭉 있다면 이 대지는 도로의 면하는 요 부분. 건축물의 대지는 여기에 2m 이상이 도로에, 이쪽 도로에 면해야 한다. 그래서 문을 2m 이상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걸 자꾸 도로폭하고 헷갈리라고. 도로폭은 4m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도로에 문두짝낼수 있을 정도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 다 접해요. 아주 시골 요새 뭐 그런데 외에는 도시에서는 웬만큼 접하는데 없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예외 조건 1.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은 예외다. 자, 다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으로 넘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는 요게 나오네요. 44조 1항의 2호. 광장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높은 사람이 인정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법 44조, 위에 44조 2항에 따라, 2항은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2항에 따라,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판 부리기,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때 요거죠. 연면적의 합계가, 뭐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거 가로는 일단 빼고요. 이상인 건축물, 요것도 빼고요. 이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정리한 내용 책에 있죠. 우리 책 잊어버리니까 가끔 봐야 돼. 여기는 책 198쪽에 있어요. 자, 도로는 대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 이야기했었고요.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 있는, 일정 규모는 뭐냐면 이거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비,
도로의 너비가, 도로 너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m 도로에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최소한 이 부분이 얼마? 4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일반적인 도로가 4m라고 했을 때 이게 4m인데 예를 들어서 편색을 좀 바꿀게요. 여기는 3m가 접했어요. 여기 C는 그러면 4m 도로니까 1m밖에 안 접했잖아. 뭐 여기는 상관없죠. 이렇게 길게 상대적으로 뭐 많이 접했으니까 여기에 문을 내도 되고 여기에 내도 되고 뭐 이쪽에 내도 되고 대문이에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거. 그런데 여기는 1m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이 1m다. 그러면 여기는 뭐 특별히 뭐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지가 되지 않죠. 응?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럼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BC 대지에 이렇게 6m 정도의 폭을 갖는 넓은 도로가 있고 여기에 4m 이상 대충 이게 6m면 이 정도 4m, 4m 이상 다 했죠. 이럴 때 여기는 건물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지을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연면적 건축물 지을 거예요. 연면적이니까 이렇게 입체겠죠. 이 입체로 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A 대지나 D 대지를 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상황 보면 얘네는 일단 4m 차량과 통행이 가능한 여기는 이제 막다른이네. 아무튼 4m 정도 도로에 접해 있고 이렇게 넓은 도로 6m 이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A 대지나 D 대지에서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요. 얘는 오케이지. 얘는 2000제곱미터도 오케이. 여기도 2000제곱미터 오케이. 왜? 6m 도로에 최소 4m 이상이 만나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부분. 여기서 만나는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도로의 지적, 폐지 또는 변경.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 거는 누가 하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요, 여기 원칙이죠.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들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그러니까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높은 사람이 지정을 할수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떨 경우에 이해관계자를 동의를 안 받고 알아서 하냐면,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 할수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넘어갈게요. 이거 정리한 내용인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도로 위치 지정 공고한데 내 땅으로 간다.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전체 도시, 마을, 형편을 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높은 사람. 허가권자의 높은 사람이라는 게좀 그렇지만 기억을 잘 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할 수도 있다. 폐지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건축선의 지정.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건축선이라고 한다. 어서 많이 봤죠?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1회, 3회에서 같이 봤어요. 뒤에 보시면 요표 많이 봤죠? 요표할 때 이거는 대소 크다 작다죠. 한자 알죠? 대소고 이거는 얘가 이거는 90 이상 그랬을 때 각각 어떻게 만나는지 요 예각일 때는 4, 3, 3, 2 90도일 때는 요 네모 중에 다시 표시 한번 해줄까?
90도만 보자 그랬죠. 90도일 경우에는 요 네모 중에 다 이이이고 큰 도로만 만날 때에만 3m이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건축선은 일반적인 경우 대조야 도로의 경계선이고 취지는 적정한 도로 너비를 확보해가지고 차량하고 사람하고 통행이 잘 되도록 건축물을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승하추 차량의 회전 중에 지정이 없도록 모퉁이 지난번에 과제로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파워포인트고 도로가 안될 때는 이만큼 확보하자. 양쪽으로 밀자. 저쪽이 안 밀리면 한쪽으로 많이 밀자. 철로도 안 되니까 많이 밀자. 이렇게 이야기 됐었죠. 자, 맞아요. 요 그림 설명한 거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각악 정리를 해서 차가 쉥쉥 다니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자, 요것만 좀 봅시다. 새로 나오는 거고 마지막이에요. 누가 읽어봅시다. 읽어봤죠?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 그래서 건축선이잖아요. 다면, 예외적으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하는 내 대지가 있으면 대지 끝까지 나가요. 다시 그래야겠네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는 지하는 지금 현재 모르지만 내 대지 경계선은 여기예요. 내 대지 경계선 여기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삐로 들어갑시다. 여기 옥탑층, 조그맣게 있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대지경계선은 여긴데, 건축선이 예를 들어서 지정이 여기가 됐다고 합시다. 조금 더 뒤로 밀어줄까요?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 위에는 맞췄어. 건축선 지정을 받아서 우리는 건물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건축선이 딱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하는 어떻게 하냐? 내 땅이 여기잖아요. 내 땅이 여기면 저는요, 내 땅까지 지을 거예요. 어떻게? 토목공사 돈 되는 만큼 짓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빨리 끝내라고 끝내버리네요. 다시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다 지워졌지만 요거 담장은 수직면을 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표 아랫부분은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제가 지금 그림 그리다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건축선은 여기에 있으나 지상층은 안 넘지만 지하는 나의 대지 경계선. 이게 대지 경계선. 요게 건축선. 면 여기에 지하는 대지 경계선. 요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까지 다 차지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중요하네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중요한 거는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거. 요거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 4.5m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이 이하에는 넘어가면 안 되고요. 위쪽에 요 위에는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개폐 가능해요. 그런데 개폐가 안 되는 거는 4.5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여기서 끝내요. 수고하셨어요.